캠퍼라디오 전광호입니다. 오늘은 패치의 효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패치가 뭔지 아시죠?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, 요 마우스피스에 요 리각, 여기 저 피스 위에 이렇게 붙이는 그 고무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. 요런 피스 위에 이렇게 붙이는 패치가 있는데요. 이 패치가 참 각이 좀 여러 종류도 많고,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어떤 거를 쓰지 뭐 했던 거 여러 가지 내가 이제 혼란이 되게 많이 드는데, 뭐 저렴한 것들은 뭐 몇천 원짜리도 있고요. 그리고 조금 이제 메이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 원에서 뭐 2만 원 정도 뭐 고점까지 하는 이제 패치도 있는데, 이 패치가 어떤 효과를 주는가. 이 마우스피스에 패치가 없으면요, 일단은 얘 자체가 이제 얘는 지금 이제 플라스틱이고, 우리가 메탈 피스 같은 경우는 쇠잖아요. 쇠든 메탈 피스든 마찬가지로 이 패치 자체를 붙이지를 않고서 연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이빨이 정확하게 고정이 되지가 않고요. 이 패치를 안 붙인 상태에서 악기를 불게 되면 계속 흔들리게 되죠. 그런데 이빨의 모양도 많이 틀어지게 되고 굉장히 이 치아가 다칠 수 있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패치를 꼭 붙이셔야 되는데, 이 패치가 두툼한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그래요. 그거는 내가 썼을 때 어떤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, 보통은 이제 반도린 이라는 패치도 있고요, 비지라는 패치도 있는데, 그게 또 두께가 또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어요. 얇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얇은 편을 조금 쓰거든요. 저는 얇은 편을 쓰는데, 두툼한 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딱 이렇게 입을 마우스피스를 물었을 때 내 패치가 이게 딱 난 고정이 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. 그 느낌이 있는데, 좀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치아가 날카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두툼한 걸 쓰셔도 되고, 치아가 그렇게 두툼하지 않다 싶으면 얇은 걸 쓰셔도 되는데, 뭐 두껍다고 해서 뭐 더 막 뭐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, 그냥 뭐 악기상이나 뭐 인터넷 같은 데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요 패치를 나한테 맞는 패치를 쓰셔야 되는데, 이 패치를 나한테 잘 맞는 패치, 그걸 딱 고정됐을 때 잘 이제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, 이 패치를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안정감, 이 색소폰을 불 때 굉장히 안정감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입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. 패치를 정확하게 붙였을 경우에는 악기를 불 때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패치를 붙였어도 내가 패치를 정확하게 내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패치를 꼈을 때 내가 이 치아로 정확하게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연주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것들을 될 수가 있고, 두 번째는 뭐냐면 피스가 다치지를 않아요. 내가 너무 패치를 아무리 세게 내가 제대로 분다고 했었을 때 이 피스가 다치지가 않거든요. 근데 만약에 패치를 안 붙이고서 연주를 하게 되면 플라스틱이 계속 깎이겠죠. 네. 그래서 그 패치를 꼭 붙이셔가지고 연주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세 번째는 이 패치를 내가 만약에 좀 싸구려를 쓰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, 패치가 잘 떨어지고요. 이 끈적끈적한 그게 또 가격이 저렴한 만큼 또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패치가 막 금방, 조금만 날씨가 더워지거나 조금만 침이 들어가면 금방 패치가 떨어지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브랜드 있는 패치를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, 그런 것들을 좀 쓰시면 좋다고 추천하고요. 뭐 패치가 또 그냥 뭐 일반 뭐 중국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뭐 쓰는데 어렵진 않, 그러니까 뭐 문제가 크게 되진 않는데, 그래도 내가 끈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접착력이 좋아야 내가 이거 한번 붙였을 때 되게 오래 쓸 수가 있는데, 내가 그걸 너무 저렴한 거를 쓰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그런 부수적인 또 그거를 내가 계속 써줘야 되니까,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브랜드가 있는 거로 좀 쓰시고, 중국제를 쓰신다 하셨을 경우에도 끈끈이가 잘 붙는 여기 패치를
이 마우스 피스를 마우스 피스와 이 패치가 정확히 붙을 수 있는 접착력이 좋은 패치를 사시게 된다 그러면 안정적인 소리는 낼 수 있고요. 치아도 다치지 않고 내가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내는데 굉장한 효과를 주는 패치가 될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누르시고 구독하기 옆에 좋아요 아니 종 버튼이 있어요. 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색소폰 학교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. 네이버 밴드도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궁금하신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밴드에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색소폰 학교 구독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